네, 김철웅 기자 고생했습니다. 자, 친박 핵심 의원입니다. 최경환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경환 의원뿐 아니라 이 친박 의원들을 향해서 검찰의 칼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최경환 의원과 관련된 저희가 영상을 한편 준비했는데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 내가 말을 이렇게 했으면요. 참 아슬아슬합니다. 그럼 저런 저러다가 혹시 이렇게 뭐 네. 최경환 의원과 관련된 영상 한 편을 봤는데요. 자, 장윤선 정치 전문 프리랜서 기자와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강병규 기자. 네. 최경환 의원의 이름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는데요. 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자들도 상당히 놀랬죠? 예, 저도 이제 그 소식을 어제 이제 저녁에 들었는데 상당히 놀랐고요. 일단 뭐 어떤 배경인지 좀 알아보니까 이현수 전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좀 나왔더라고요. 예. 최 의원에게 1억을 전달했다라는 요지인데. 1억 원을 전달했다. 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요지인데 당시에 이제 최경환 의원이 이제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다라는 시기와 겹쳐서 더욱 주목을 받았고요. 그렇군요. 또 이때는 새누리당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좀 겹쳤던 때이기 때문에 과연 뭐 어떤 이 자금의 용처가 더욱더 주목을 받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선 기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 기자가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경환 의원이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한 1억 원을 받은 의혹이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시기가 아주 좀 절묘합니다. 최경환 의원이 당시 경제부총리 였을 때 받았다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당연합니다. 예. 왜냐하면 경제부총리가 전체 정부의 예산을 주무르는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으로서도 예산을 좀 올리려면 기재부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기재부한테 잘 보여야 그렇죠.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친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에 잘 보여야 국정원 예산도 많아지기 때문에 국정원 입장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취재를 쭉 해보니까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경환 의원의 경우에는 비단 이 국정원 1억 원뿐만 아니라 예. 지난해 7월에 불거졌던 롯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과 연동되어서 사실상 정치권에 굉장히 커다란 핵폭풍이 예.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운이 감도는 국회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전달이 될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야, 장 기자가 전운이 감도는 여의도 국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경환 의원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이 많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소위 잘 나가던 인물이었습니다. 최경환 의원, 저희가 박근혜 정부 당시의 모습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최 장관에 대한 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국경영학교 소속 경영학자 201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한 조사에서 시약점 매긴 거 이거 알고 계세요? 저는 못 봤는데요. 하여튼 뭐 야당 의원님 표현대로는 F학점인데 시약점이라서 조사 다행이네요. 우리 선거로 대통령 뽑았으면은 법을 해서 좀 일단 해줘보고 그 다음에 잘했니 못했니 이게 따지는 게 이게 민주주의 아닌가 여러분 말문 부러집니다. 부러질 지경이라 이 김박인이 무슨 뭐 갔더니 가는 거 마치 코미디하듯이 말 이렇게 조롱해서 되겠냐 이게. 네, 최경환 의원의 모습을 봤습니다. 노은지 기자. 최경환 의원이 이번 이
의혹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뭔가 반응이 나왔을 것 같은데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면서요? 네, 최경환 의원 본인은 직접 전화를 받지 않고 최경환 의원 측 관계자와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노기자가 직접 통화해봤습니까? 네,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전혀 사실 무근이다. 돈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돈 받았다면 내가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을 하겠다. 이런 아주 좀 끔찍한 말까지. 잠깐만요. 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참 표현하기 못하긴 합니다만 할복 자살이라는 표현까지 쓴 거군요. 네, 저는 끔찍한 말까지 했고요. 일단은 정권 사정의 물타기로 좀 의심된다 이런 말도 했는데 왜냐하면 전병헌 그 전 정무수석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뭔가 이런 식의 친박 핵심 의원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니까 정권 물타기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뭐 사실은 할복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건 아니고 정치권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정치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아, 그랬었던가요? 네, 아마 이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저축은행 두 곳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그 검찰에 소환했던 당시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의 목소리인데요. 2012년입니다.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그분에게서 제가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저는 목포에서 그렇게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보혜저축은행에서 특히 목포 지역구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목포 역전에서 할복을 하겠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얘기야?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강병규 기자. 네. 자, 구속이 됐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뭔가 자수서를 썼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뭐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비슷한 내용의 그런 자수서를 작성한 건데 자필로 그러니까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은 건 글입니다. 뭐라고 적었습니까? 예, 이렇게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넸는데 돈을 줄 때는 특수공작 사업비에서 빼내서 돈을 건넸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 전 원장은 사실 이 과정은 모두 이현수 전 기조실장의 건의였고 본인은 그냥 승인만 했다라고 발뺌하면서도 예.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혐의를 적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그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장기자께 질문 드릴게요. 국정원의 특활비 이 상납 장부라는 게 있었답니다. 장부. 적어놓는 장부가 있었는데 그 장부에 최경환 1억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1억 원을 최경환 의원한테 줬다라는 장부가 적혀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상납 장부 하니까 여러 리스트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게 지금 특수 공작 활동비라는 것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특수 공작 활동비는 그야말로 대북 관련된 사업에 원장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인데 이것을 마치 정권의 쌈짓돈처럼 이렇게 꺼냈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최경환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또는 뭐 이를테면 또 지금 뭡니까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기존에 이제 정치권의 의원들한테도 뿌려졌다는 의혹 물론 이제 서훈 국정원장은 뭐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검찰이 인지한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수사 방향이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부에 최경환 플러스 또 어떤 정치인들이 들어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예, 그리고 그거는 지금 취재를 계속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장부에 뭐 최경환 의원 이름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죠. 다른 의원의 이름이 또 등장한다면 정말 여의도에 메가톱급 후폭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을 좀 해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노은지 기자. 최경환 의원과 지금 또 사면 초과에 놓인 한 분이 있죠. 전병헌 전 정무수석인데 이 두 사람의 인연이 또 세상 화제를 모으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힌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2013년 5월부터 1년 정도 두 사람이 여야 원내대표로서 호흡을 맞췄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아하, 최경환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그리고 전병헌 전 수석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일을 하게 됐는데 2013년 5월 15일 똑같은 날 원내대표 경선을 치러서 당선이 된 인연이고요. 아, 같은 날요? 네, 같은 날 당선이 되면서 이제 임기를 같이 시작을 했고 같이 끝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집권 여당인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최경환 의원과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제일 야당이기 때문에 뭐 티격태격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싸웠었는데 당시에 19대 국회 전반의 법안 처리율이 역대 국회 중에 가장 높을 정도로 두 사람이 싸우기도 싸우면서 호흡이 상당히 좋았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최경환 의원 하면은 이 사람이랑 인연도 다시 기억이 나는데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홍종학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아, 홍종학 후보자? 예, 그렇습니다. 일단 크게 설전을 벌인 모습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요 지금 침몰 중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제가 7초 만에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없네요. 아니 뭐 더 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 내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제 잠깐만. 아니 뭘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7분 동안 계속 말씀하시니까 뭘 답변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최경환 의원이 이제 저 상황에서 기싸움에서 이겨서요. 그 뒤에 이제 뭐 야당 의원들이 7분 동안 질의를 하게 하고 답변하는 시간은 무제한으로 좀 주는 그런 좀 절차적인 변화를 예. 주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장 기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국정원이 최경환 의원한테 뭐 우리가 100% 지금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만 국정원으로부터는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국정원이 최경환 의원한테 1억 원이라는 돈을 줄 때는 그냥 주지 않았을 것 같고요. 뭔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줬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대가성이었다면 이건 이제 뇌물이 된단 말이죠. 100% 예. 뇌물이고요. 그리고 특가법상 이게 국고선실죄는 굉장히 형량이 무겁습니다. 네.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뇌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 형량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서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단 1억 원뿐만 아니라 롯데 관련돼서 추가 수사로 인해서 기소가 예컨대 예. 된다면 더 큰 형량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찰 조사 과정,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강병규 기자. 네. 이 최경환 의원뿐만 아니라 이른바 우리가 소위 이제 친박 진영이라고 하죠. 이 검찰이 이 친박 진영을 향해서 뭔가 마음 먹고 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한국당 관계자 사이에서는 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이어서 친박계 정치인에게까지 이제 검찰이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들만 봐도 네. 예, 뭐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의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네. 또 원유철 의원도 있죠.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었고 이우현 의원도 예, 비슷한 혐의로 이제 지금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거든요. 예. 한국당 내에서 총 한 국회의원 15명이 지금 수사를 받게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만큼 이제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경환, 원유철, 이우현 이 세 명의 의원은 다 친박 진영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요.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 수사에 한국당 국회의원이 한 15명 정도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 긴장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노은지 기자. 네. 노은지 기자가 뭐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얘기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네, 잘 성대모사 잘 될지 모르겠는데 고마해라 마이 묻다이가 이게 바로 영화 친구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홍준표 대표가 얼마 전에 공개 회의 자리에서 이 말을 써가면서 정치 보복 그만해라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보복과 그리고 고도 인사로 나라 전체를 혁명군처럼 지배하는 것은 망나니 칼춤에 불과합니다. 이제 망나니 칼춤을 멈추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 이젠 많이 무엇을 그만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데스크,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정치 보복 논란이 시끄러운데 이데스크가 생각하시는 그 역대 정치 보복 논란 기억나신 게 있나요? 기억나는 게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정부와 그 이전 정부 간의 이 신구 정권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 빨간색 글자 보이시죠? 피의 보복이라는 네 글자가 보이시고요. 자, 이 당시의 신문 기사인데요. 김, 대, 중, 선고. 무슨 선고였을까요? 사형 선고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서 재판정 안에 앉아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 머리를 다 깎고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뭔가 근엄한 진중한 표정으로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 아마 이 사진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지금은 보면 노태우 정권에서는 저희가 다섯 글자를 준비해봤습니다. 친구의 배신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실상 백담사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백담사로 유배를 보내게 됐고요. 다음 화면 보시죠. 아, 이 사진 기억하시는 분들 역시 많으실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로 유배가 돼서 당시에 백담사 텃밭에서 뭔가의 채소를 가꾸고 있는 이 사진이 아마 기억에 남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에서 이순자 여사와 함께 승복을 입고 이 염주라고 하나요? 염주를 들고 있는 모습, 인상 깊은 모습 아마 많은 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죠.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에서는 어땠을까요? 노무현 정권은 전 정권과 철저하게 선긋기를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노태우 정권의 이전 정부였죠. DJ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전 비서실장은 이 대북 송금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 특검이 진행이 됐고요. 박지원 전 비서실장은 결국 구속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보시죠. 자, 박지원 전 의원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살이를 해야만 했고 결국 여러 가지 이 신구 정권 간의 갈등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장기답게 질문 드릴까요? 일각에서는요. 이번에 최경환 의원 얘기를 좀 전에 했는데 최경환 의원의 1억 수수설이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는 뭔가 이게 호재로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를테면 늘 순박을 반박 그리고 바퀴벌레에 비유하면서 이를테면 이렇게 보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정치 집단으로 꼽은 세력들이 바로 친박이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최경환 의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즐기는 측면도 있지만 네.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자유한국당한테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아, 예. 제가 그 정치데스크 오기 전에 여의도 정치권 취재를 싹 해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이 정치자금 아니 그 저 뭡니까 특활비 문제가 비단 어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 전체한테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롯데와 관련해서도 19대 국회 미방위 전체가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라는 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친박을 축출할 수 있는 어떤 명분으로 활용될 기제는 있지만 큰 틀에서 예. 보면은 자당의 세력이 굉장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지금은 웃고 있지만 나중에는 웃고 있지만. 울 수 있다. 나중에 울 수 있다. 예. 상황을 지켜봐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